선택받은 자의 힘이다. 내가 이 연합군의 맹주 원본초다. 지금 역적 동탁이 한실 권위를 어지럽히고 있다. 역적을 없애자. 모두 나와 함께 동탁을 도벌하자. 하찮은 놈들. 다들 잘했다. 불리한 전쟁 따위는 멍청이들이 나하는 짓이지. 이대로 장 안으로 가. 황의를 넘겨받으면 너의 승리다. 그렇다면 호래관에서 희생된 이들이 여포림! 이것이 놈의 전쟁인가?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이걸로 내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유비 땅에는 그저 운 좋은 사내일 뿐, 서주를 통치할 뿐 여포림밖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복양 때와 다르지 않다. 어서 끝내버리자. 여포림! 무슨 짓이냐, 연기? 아버님,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곳 서주를 나찰의 땅으로 삼기 위해. 허락할 수 없다. 아니요, 싸우겠습니다. 장녀! 전투 중에 연기에게서 놀대지 말도록. 네!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은 잡지 말아라. 아니, 살아남아라, 연기! 놈이 내버려 둬라. 네? 이제 직성이 풀렸나, 여포? 네 놈과 함께 난세는 이곳에서 막을 내린다. 피란 먹을 아직 안 끝난 거야? 익덕! 형님을 부탁한다! 네! 혼자선 무리지 않수! 나도! 아니 된다! 지금은 형님을 모시고 도망가거라! 운자! 잠깐만 먼저 가 계십시오. 자, 익덕!
형님! 응?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 사지에서 용케 무사했구려. 서주에서 조조공에게 잠시 목숨을 의탁한 바 있어. 그 은혜를 갚고자 조금 움직여보았습니다만 저희 의형제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무력을 사용해 면목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운장?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우리의 맹세를 잘 지켜주었소. 그대는 형님의 밑으로 와주었나?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소? 원소의 말은 다 지켰수만. 원소님은 자신의 권력만을 보고 있으니 이대로 함께 싸워봤자 우리가 원한 세상은 만들 수 없다. 미안하네, 조. 오자마자 함께 우리와 유랑하는 처지가 될 듯하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조자룡의 창은 유비님의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조인의 팔문 금쇄진. 무턱대고 가는 것은 자진의 죽으러 가는 셈이지요. 그대는? 아, 전 서서라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죠. 뭐야? 수상한 놈일세. 수상하다라? 그러시겠죠.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유비님. 그대는 형님의 정체를 알고 접근한 것인가? 서원직이라 하였어. 내게 부족한 것이라 하면 지략, 즉 책략을 설계하고 대국을 판단할 수 있는 군사죠. 그대는 자신의 지략을 써달라고 온 자인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어. 이 지방에는 와룡이라 불리우는 현인이 있다고. 그대가 그 와룡인가?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라. 모르는 채 말아주시게. 지금 나에게는 그대의 말대로 군사가 꼭 필요하오. 아, 그럼 와룡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물론이요, 부탁드리오. 그럼 여기서는 제 말을 따라주십시오. 이 진을 깨고 당신을 와룡에게로 모셔다 드리지요. 그대가 와룡 제갈량이시오. 나로 말하면.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빈님.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땅으로 인도된 것 같소이다. 부디 군사가 되어 우리의 대업 달성에 큰 힘을 보태주시게. 알겠습니다. 그럼 유빈님, 앞으로는 유빈님께서는 인을 따르는 자로서 난세를 헤쳐나가 주십시오. 인? 네, 인이야말로 당신의 신념 그 자체. 천하에 유비님의 진가를 알리는 빛입니다. 이걸로 괜찮습니까, 원직? 그래. 지금 유비님께 필요한 건 내가 아니야. 유비님께 인의 길을 제시하는 한편
전쟁에서는 적을 속여넘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자네가 정말 부러워, 공명. 하지만 난 자네가 되지 못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든지 내가 있을 곳이 있겠지. 유비님을 부탁하네. 그대가 유비군의 군사 제갈량님이요. 주유 대인, 모든 것은 미리 보내드렸던 서찰 대인. 아, 딱딱하군. 결국 함께 싸우자는 얘기인데 그리 힘줄 것 없네. 그렇죠, 주유 대인? 맞네, 노숙. 소찰은 보았소. 과연 유비님에게도 우리 선호에도 득인 제안이오? 조조의 기세를 꺾고 후를 도모한다라. 이 점은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허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소. 예를 들자면 유비님은 우리 선호와 달리 따로 본거지가 없으니, 이게 바로 그대가 노리는 점이 아니오? 자자,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일정. 하면 이 점은 일단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우리 선호도 이 동맹은 바라던 바. 결전진 적벽. 우리 지형으로 조조의 패들을 침몰시키겠소. 손권군, 대도독, 주임. 이번 한시적인 동맹의 의미에 대해 대체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다. 모든 준비, 이번 전투의 승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바람이 부는 곳. 아버님, 이번 전투로 난세가 평정될까요? 그렇겠지. 전쟁으로 어지러운 세상의 막을 서둘러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패도를 선택한 자의 몫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반항하려는 자에게는 천하는 허황된 꿈일 뿐인가요? 주군, 각 함선의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선들이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조대인! 이 바람이 과연 계속 불게 될까요?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허조? 별거 아닙니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대의 상대가 되겠소. 관우! 그대가 조조대인을 쓰러뜨릴 생각인가? 그건 절대 안 되지! 진작에 이렇게 해야 했소. 하나 나의 정의가 이것을 용납치 않으니 조조대인 장려 머지않아 다시 전장에서 만납시다. 과인이 졌다. 철저하게 지고 말았다. 하지만 대인께서는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렇긴 하지. 난세의 종지가 아직 멀었단 말인가. 승리하였군. 그렇소. 주요 대인의 계책은 전하를 둘로 나누는 것이군요. 이 계략에서 그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합니까? 그대의 생각은 어떠시오, 노수? 유비가 아깝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가 알량 그자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제갈량 만만치 않군. 그자의 지략은 나중에 선호의 큰 후안이 될지도. 뭐, 이 주제는 이 정도까지만 논하시는 게 어떨지. 그러도록 하지. 이번 승리는 우리 선호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지.